요즘 여심을 뒤흔들고 있는 분이죠. 매력 만점 배우 이동욱 씨를 화장품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났습니다. 여자들의 워너비 남자친구의 정석 배우 이동욱 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근데 왜 저는 솔로일까요? 아유, 조금만 더 솔로로 있어주세요. 미남 배우답게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구력 없는 모습의 이동욱 씨인데요. 되게 온화한 표정을 짓느라고 오글거려서 미칠 것 같아요. 음악이 굉장히 뭐랄까 재즈하죠. 네, 맞아요. 심풍 유발하는 외모, 아, 저는 그저 좋았는데 정작 이동욱 씨는 굉장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. 앞으로 혹시 이거는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역할이 있다면? 제가 지금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뱀파이어가 어릴 때도 본래 꿈이 좀 배우였나요? 아, 어릴 때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. 국어를 제일 잘했거든요. 그러면 아나운서도 굉장히 어울리는데? 아, 고등학교 때 방송반 해서 아나운서 했었어요. KBS 쿨 FM 조윤희의 볼륨을 높여요. 어제와 오늘 이동욱 데이로 진행하고 있는 저는 배우 이동욱입니다. 오. 다시 또 예능에 좀 나오고 싶은 생각은? 아, 예,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. 재밌고 즐거운 게 좋아서. KBS 예능 프로그램 탐내는 건 없나요? 신현준 형 자리. 그렇죠. 모두가 탐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. 오늘 7년 가까이 계시거든요. 아, 오래 하셨네요. 네. 근데 우두커니 계시는데. 우두커니라고 하니까 형 되게 장승 같은. 아니, 승현준 씨, 앞으로도 저희를 우두커니 지켜주세요. 어울려요. 과거에 이제 인터뷰하거나 했을 때 꿈이 나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좀 하고 싶다. 네. 이동욱 씨 오랜 꿈이라고 하더라고요.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많은 것들을 좀 더 경험해봤을 때 한번 토크쇼를 해보면 어떨까. 그렇다면 1회 게스트로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세요? 동엽이 형? 아. 네. 제가 처음 이제 MC 할 때 가장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준 제 파트너이자 정말 네. 제가 예능 멘토로서 존경하는 최고죠. 동엽 씨를 모시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. 오히려 이제 나 이제 출발하는데 도움도 좀 네. 받을 겸. 아, 도움은 안 줄 것 같아요. 되게 적나라하게 저 놀릴 것 같아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. 아. 네. 사실 이동욱 씨가 연예계 절친도 굉장히 많아요. 이제 저희 지금 드라마 같이 하고 있는 배우들 다 분위기 좋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. 네. 네. 조세호 씨랑도 아, 네, 네. 호흡을 맞췄었잖아요. 지금도 좀 연락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시나요? 네, 제가 어제 새벽 1시 반쯤 끝났는데 집에서 이제 씻고 나오는 사이에 영상통화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. 아, 조세호 씨한테. 진짜? 너무 예, 되게 기분 나빴어요. 아, 평상시에 그렇게 영상통화도 하세요? 아니, 안 해요. 근데 어제 술을 좀 드셨나 봐요. 다시 제가 음성통화로 다시 걸었더니 아, 뭐 형 얼굴 보고 싶어서 했죠. 그래서 그냥 바로 끊고 잤어요. 아. 불편하니까 영상통화로. 남자끼리는 좀 그렇잖아요. 포맨이 돌아가. 아, 그렇죠. 네. 거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. 네. 심지어 저는 진짜 삼촌인가? 라는 생각도 네. 왜냐면 이름이 원체 또 비슷하죠. 비슷하시니까. 네.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네. 출연을 자청했다고 하는데요. 누구세요? 저는 이동욱 삼촌이에요. 안녕. 이동욱 근육의 아빠인데. 네. 본래 좀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시나요? 네, 원래 아기들하고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TV로 봤을 때도 워낙 그 귀엽잖아요. 네. 대박이랑 설화수화가. 만약에 그럼 나중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자녀 계획은 네. 몇 명 정도? 뭐 아들, 딸?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. 뭐 아들, 딸 구분 없이 한 3명 정도는 오히려 조금 좋겠어요. 다양하게 네네. 이제 결혼도 하셨고 자녀를 가지신 상태에서 네.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육아 프로그램 네. 아니면 이동욱의 이름을 걸고 하는 토크쇼 네. 어떤 걸 선택할까요? 토크쇼요. 왜요? 애들은 알아서 크겠죠.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크는 거니까 나이는 다 먹잖아요. 그러니까 걔들은 알아서 크라고 고민 없이 네, 나의 꿈이었으니까 예, 제 꿈을 찾아가요. 그렇군요.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3초 순발력 인터뷰 갑니다.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뭘 하고 싶다. 하나 둘 셋. 배우. 똑같이 배우. 네. 평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하나 둘 셋. 야.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을 불러보면 하나 둘 셋. 이루헌. 이루헌이요? 리 이루헌이요. 중국 사람인가요? 아니요, 저희 조카예요. 아. 이름이 루헌이에요. 이동욱 씨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? 사진이랑 동영상을 동생이 매일 보내주거든요. 네네네네. 저 그거 이렇게 보는데 아 보고 싶어. 아. 네, 그래서. 평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야. 누구한테? 저 매니저한테요.
민수님 같이 사세요? 아, 같이 사는 건 아닌데 거의 붙어있어요. 자는 시간 제외하고. 그분이 없어야 돼요. 왜요? 그래야 연애를 하시죠. 그러면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. 더 되게 불쌍해지는데. 매니저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, 저기 안경 쓰신 분이세요. 예, 맞아요. 아, 그래서 저 친구도 연애를 못했어요. 아, 그래요? 가장 지금 짱짱하게 연애하셔야 될 분 아니신가요? 예, 아, 저도 못하니까요. 같이 죽자? 예. 야, 연애강좌의 시청자 여러분, 이제 올 한 해 거의 다 지났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네,